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을 주시장 네. 계속 보면서 주말. 네, 이번 네. 한 주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실은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S&P 500이 사상 최고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마도 키움 증권에서 아직 거래하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올해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느낌으로 그쵸. 보면. 왜냐하면 이게 분산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나스닥 쪽이 집중돼 계시죠. 예, 이번 한 주간의 특징은 아마 주말의 특징 한마디 정리하면 기술주 없이도 사상 최고 같네? 이게 한 문제로 끝나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너무 계속 말씀드리면 분산이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네. 저 프리미엄 회원님들, 미주미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분산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그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데 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는 정말 필수적인 투자의 방법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 님 뭐 하셨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친구들이 네. 아, 주식을 많이 시작을 했는데. 아, 그래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겠어요? 네, 아, 다들 정말 테슬라. 네. 뭐 이런 빅5 종목 네네. 이런 종목들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김 팀장님은 사실 네. 되게 새로운 종목 많이 발굴하시잖아요. 그런 종목도 좀 알려 주시죠. 네, 제가 너무 알려 줘도 절대 안 듣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거든요. 이게 귀를 그냥 닫아버리고 약간 경주마처럼 네. 나는 이 종목만 보겠다. 근데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제 보면서 분석을 하고 주가를 파악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남들이 이거 많이 사니까 나도 좀 쫓아가야지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제 주말에 뭐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 손가락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김장을 하다가 그 채 썰고 뭐 썰고 그거 하다 물집이 두 군데가 잡혀가지고 예, 김장, 김치 사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주말 사이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일단 마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확실히 이 백신에 대한 희소식이 이번 주 정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택트 종목들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그리고 컨택트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고요. 네. 다우존스도 4% 이상 주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6%로 소폭 이렇게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서 역시나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 동안의 또 움직임이 어떻게 확연하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S&P 500 히트맵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어떤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까? 네, 크게 달라지지 네.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역시나 이 빅5 종목들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타 종목들이 네, 마이너스 3%에서 5%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구글과 애플도 0.4%, 5%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에게서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 소외되었던 에너지주,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초록불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 알고리즘 그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서 참 느낀 게 앞서서도 교수님께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투자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시잖아요. 네네. 검색어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QQQ. QQQ. 그러니까 저희가 QQQ와 뭐 스파이스 파이 뭐 여러 가지 종목들 ETF 종목을 말씀해 드렸는데 그런 종목으로 조금만 분산을 했었어도 불안한 마음에 QQQ를 엄청나게 검색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좀 정말 아쉽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보면요 손실은 아니실 거예요. 수익이 좀 줄긴 했지만 손실은 아니실 겁니다. 안 그러. 신 분들도 좀 계실 테지만 그런 분들도 뭐 시장을 계속해서 뭐 오늘 내일 하고 말 건 아니니까 함께 저희와 포트폴리오 나눠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섹터별 수익률을 보면은 요 17%가 하루 동안의 수익률은 아니죠? 네네 일주일간 네네네. 있었던 그런 상승률이고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역시나 소외되었던 그런 에너지, 금융, 산업, 부동산
정말 재미없었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에너지 금융 산업, 부동산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야들이 다시 한번 경제 재개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는 기술주만 이렇게 0.31%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6자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4주 연속해서 네. 계속해서 이런 실업수당 청구권이 하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이 신규 실업 청구권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지금 개인 소비, 이 개인 소비가 미국 GDP의 70%를 차지를 하는 만큼 그만큼 이 GDP를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물론 이렇게 계속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8년에 그렇게 심한 금융위기 때도 네, 66만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가 갈 길이 멀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은 보이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3분기 실적 발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실적 발표 내용도 한번 점검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면 거의 네.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거의 95% 이상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한 게 그런 수많은 기업들 중에 S&P 500, 특히나 S&P 500 기업 중에서 84%가 지금 EPS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단순히 EPS를 조금 상회한 게 아니라 17%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이제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EPS 상승률이 이 73%니까 이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고 저희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선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셨거나 이랬는데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과 같이 선거 전에 이 지금 S&P 500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0.6%였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 후에 바로 평균 주가 수익률 보시면 5.7%예요. 네. 그만큼 이 실적이 좋고 EPS 상회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만큼 이렇게 네, 그런 선거보다는 진짜 실적에 기반해서 실적이 계속 주가가 계속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주 저희가 약 14만 명 정도 수준을 봤는데 지금 숫자가 18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네. 정말 곧 20만 명 찍겠는데요. 네, 오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네. 계속 오르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가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일일 확진자 수가 18만 명 이상 발생을 네.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게 입원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역대 최대치예요. 그래서 지금 각 병원마다 인력이 너무 모자라고 저희 우리나라도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막 이렇게 네. 뉴스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병원들에서 자기들이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 주별로 굉장히 지금 이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절대 좀 계획을 좀 철회를 해라, 네. 다니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오레곤주 같은 경우에는 식당 운영은 이제 배달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 바로 바이든의 이 코로나 자문단에 있는 이 고더 박사라는 분이 지금 추수감사절의 여행이나 이런 계획들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지금 오른쪽 표를 보시는 것처럼 11월 1일에 7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6일에 12만 5천 명. 네. 그러더니 갑자기 11월 12일 날 15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네, 있어요.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가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의주시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네, 너무 걱정이 되네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추석 때 웬만하면은 고향 방문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그나마 좀 크게 확진이 막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자신의 자유를 굉장히 이제 추구하는. 근데 이제 나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 걸 뭐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스스로 미국이 많이 이런 확진자 수의 확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뭐 화이자, 모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간 회사들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어찌됐든 이렇게 경제재개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지금 코로나 백신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화이자가 일단 스타트를 끊어서 네. 이번 주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제출하겠다라고 했고 네. 모더나도 이번 달 내로 지금 임상시험의 첫 번째 결과를 제출한다라고 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좋은 소식을 그렇게 보이면서 앞으로 지금 임상 3상에 돌입한 그런 9개 종목들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백신을 진행을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 통해서 뭐 FOMC 의장님도 그렇고 레전드님, 예뻐요님 많은 분들도 인사를 해주고는 계시는데 제가 시간이 워낙에 이게 타이트해서 직접 이렇게 불러드리지는 못해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널K 플레이어창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생각, 의견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차근히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이 UBS의 세스 카벤터라고 하시는 네. 분이 내년 2, 4분기에 네, 미국 확진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면서 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긍정적이네요. 표출을 했고요. 이런 환자가 급속도로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국내 총생산이 1%에서 1.25%까지 증가한다는 엄청난 큰 폭으로 증가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JP모건의 이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이라고 하는 네. 이분이 이 진짜 주가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유명하신 분인데 네. 백신 소식에 관련해서 진짜 하나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또 한번 극찬을 하면서 정말 큰 경제 재개방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네,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발발이 게임 체인저를 새롭게도 만들었던 이슈가 된다면 이번에는 백신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만드는 그런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대감을 꺾게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뭐 부작용이 좀 안 좋은 게 발생이 됐다 뭐 이런 긴급 승인이 안 됐다 뭐 전체적으로 미국만 가능한데 그것도 다 퍼지려면은 뭐 한 2, 3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은 막 반영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이제, 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완전 반영됐다가 화수목 움츠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났는데 실제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랑이 원래 이제 미래를 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베팅이고 그렇지만 현실은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란 것이 이제 마켓 그 소비자 소비와 관련된 그쵸. 미시간 대학의 여기는 소비, 우려를 네, 좀 반영하는 가장 큰 있네요. 중요한 그 우리가 신뢰를 받는 지수인데요. 10월 달에 81.8에서 11월 77로 내려갔고요. 네. 전망은 80이었거든요. 네. 그보다 더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거죠. 특히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많은 여유가 있는 분들 주식 투자도 괜찮은 분들 상관없지만 미국의 다수 특히 자영업 하신 분 전부 다 지금 필요한 것이 부양책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 끝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거가 끝나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인데다가 지금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조지아주에 이제 상원은 두 명이 지금 팬딩이 걸렸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가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내년 1월 5일이 투표를 해야 나오거든요. 그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건 펠로시 의장이 뭐라고 하건 바이든 후보가 뭐라고 해봤자 안 통하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지금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 악재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스칼 블랑케라는 사람이 얘기하듯이 아문디에서 얘기하듯이 시장 분명히 좋죠. 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습니다. 내년 후년 되면 지금도 이익이 상당히 늘어나고 속도는 차이가 나겠죠. 분명히 좋지만 어떤 우리가 시장은 매일매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흔들거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거죠. 아쉽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마지막에 멘트 이야기처럼 시장이 좀 울퉁불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달리게 되는 오프로드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으시려면 앞서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처럼 분산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오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의 키워드는요 로테이션의 시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로테이션 돌아간다라는 거죠.
네. 이게 앞서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도 얘기하고 분산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국 주식을 하신 분과 미국 주식까지 같이 하시면 큰 차이가 나는데 한국 주식은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난리가 나 있을 겁니다. 네. 그, 엄청 올랐죠. 예, 지난 금요일 사상 최고 가고 오늘도 뭐 3, 4% 올라갈 네. 겁니다. 우선주도 올라갈 텐데요. 대한민국 주식은 미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분산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대한민국은 선택과 집중이 항상 필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주당 이익이 꾸준히 올라간 적이 없고, 네. 없고요. 주당 이익이 그 꾸준히 올라갔던 것이 최근 10년 동안 두 번 정도가 많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언제죠? 예외 없이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이익이 급등했던 2016년이 그렇고요. 네, 아마 이익이 내년에, 내년에 많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삼성전자가 네. 올라가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박스피라고 얘기하는데 박스피는 왜 그러냐면 주당 이익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미국은 S&P500이 골고루 물론 이런 빅5가 25% 정도까지 차지하니까 크지만 그래도 나머지 주식이 버티거든요.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나 쉽게 해서 요즘 같은 경우 LG와 이런 게 없으면 과당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약간 한국에 익숙하셨던 분은 미국도 선택과 집중? 아, 잘 찍으면 될 수 있죠. 테슬라 올해 하나만 사갖고 10배 벌었으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 분들은 분산이 핵심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비중은 움직이는 정도죠. 올 인, 올 아웃이 아니라 비중은 조금씩 움직이는데 최근의 흐름은 큰 로테이션이 분명히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기술주냐 비기술주냐라고 얘기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데 네. 왜냐하면 길게 보면 10년 동안 성장주가 달리고 가치주가 재미없었거든요. 또 하나를 그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나스닥이 올해 35%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S&P와 비교한 12% 정도 올라갔는데 그 빅5가 40%만 올라갔어요. 빅5가. 그리고 빅5를 제외한 495 종목은 4%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부터는 약간 좀 바뀔 수 있다는 그것의 의미에서 로테이션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 딱 나오는 것이 지금 왼쪽에 이제 파란색이 올해 들어서 얼마만큼 안 좋았던 거고 플러스 난 건데 네. 위에 에너지나 금융이나 부동산이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0, 15 뭐 이 정도거든요. 그것들이 올해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 주간 잘 나간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잘 나갔던 것들이 쉬고 재미없던 것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약간 순환 장세 정도가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또 하나 준비했는데 나스닥과 S&P 500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에 보면은 지금 11월 들어서 좀 약간 극명하게 차이가 네네. 좀 벌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월 이후 지금까지 네. 보면 35대 한 15, 12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네. 이걸 8월이나 10월 중순에 저점을 잡으면 그것도 잡으면 S&P가 더 올라간 거예요. 네. 지금 이 그림은 10월 13일부터 잡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딱 두 달 동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보면 S&P가 플러스 2% 가까이 날 때 네. 나스닥은 마이너스 1.5% 난 거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영원히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딱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S&P 500은 11개 섹터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물론 기술주 비중이 가장 크죠. 한 25% 되지만 가장 크지만 나스닥 100이라는 거는 100종목은 금융주나 에너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쉽게 해서 기술주나 바이오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쏠려 있죠.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S&P가 훨씬 더 분산이 잘 된 거고 기술주는 어찌 보면 젊은 분들 좋아하고 성장주 좋아하는 분이 이게 맞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지금 신흥국 증시를 좀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갭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한 2019년부터 지금 네. 1년인데요. 1년 동안에 보시면 딱 이런 겁니다. 근데 나스닥을 140을 지금 그림 보시면 하늘색인데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본전 내지 본전 아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파란색,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토픽스라 해서 이제 일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럽, 그 다음에 영국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훨씬 강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미국 왜 이렇게 강했느냐 하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은 미국이 제일 안전하니까 돈이 몰려갔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익 전망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해갖고 이익 조정 비율이 딴 지역보다 훨씬 앞서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다만 지금은 앞서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바이든 후보가 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반대로 좀 다른 쪽. 경기가 살아나면 미국 안에서도 너무 좋은 회사뿐만 아니라 대형주 아니라 중소형주 가듯이 네. 미국 올인할 게 아니라 미국 아니라 다른 나라. 대표적으로 이머징 마켓을 집어서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상당히 튀고 있거든요. 그럼 같은 흐름이죠. 미국만 보고 너무 좋은 안전한 최전방에서 안전한 주식을 사다가 이제 약간 좀 벗어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일대일로 무역 전쟁에서 이제 다자간 체제. 네. 우리 이슈가 상당히 우리나라 이슈가 RCEP이란 거거든요. 요즘에 오늘 나온 이슈가 RCEP인데 앞으로 TPP도 이제 미국이 본격화 가입되면 더 이제 활성화될 텐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무조건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 경제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수출하기가 예전보다 트럼프 시대보다 지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호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열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백 번 말해도 삼성전자는 무조건 머스트 해브 주식이면 틀림없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ETF를 통해서 과연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수익률의 편차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네. 여기 6개 ETF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항상 성장주와 가치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두 가지 ETF로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데 스파이 G와 스파이 V. 네네. 네. 네, 이거 그 그림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은 성장주 쪽 네. 강했던 것들 쪽으로 보셔야 되고 아래쪽은 상당히 가치주나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스파이지가 주간 위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네. 아래쪽이 되게 노란색으로 칠한 게 강하죠. 스파이비 가치주, 밸류의 가치가 되겠고요. IWM은 러셀 2000입니다. 위에 러셀 1000은 1등부터 1000등 규모 되는 회사. 네. 두 번째는 아래쪽은 2000등부터 3000등. 나름 중소형주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대부분이 큰 기업들입니다. 대부분이. 어찌됐건 위에 있는 건 모멘텀 주식이라고 그래갖고 주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속성 있는 주식들이고 네. 나머지 칼로티는 밸류를 주로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차이가 나는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었고 이것들이 아래에 있던 것들이 모두 다 상대적으로 위에 있던 것보다 올해 내내 재미가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질 필요가 없겠고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나 대형주나 초대형주만 갖고 있던 분이 지금 이렇다고 말해서 그걸 다 팔고 아래쪽으로 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 하실 때는 아래쪽도 좀 보시라. 그런 관점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네, 지금 가치주, 소형주, 에너지 섹터의 최근의 급등을 저희가 지금 표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ETF를 이번에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최근에 연 흐름 그리고 네네. 5년 동안의 흐름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이런 종목군들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이게 네. 말씀드리면 그 노란색으로 지금 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네. 나름 가치주나 성장주가 구분되거나 최근에 딱 구분이 되는 것들인데요. 네. 제일 위에 있는 거 스파이라는 건 말씀드렸다 모든 것에 녹아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 되겠고요. 노란색 IWF랑 D가 그로스랑 밸류, 성장주랑 가치주인데 성장주가 플러스 28.7% 아주 강했지만 지난주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바로 보여드리면 네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표를 나오냐면 지금 월가에서요. 월가에서 마크 홀버트란 어떤 미국 월가에서 최고의 투자 컬럼니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종목을 추려봤어요. 세 가지 기준으로. 뭐냐면 뉴스레터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보는 뉴스레터라 20년 동안 더 추측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확률이 높았던 정말 믿을 만한 뉴스레터를 뽑았고요. 네. 거기서 지금 현재 S&P 500보다 PR이나 PR보다 낮아서 밸류가 높은 걸 뽑았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금 과거에 어떤 밸류가 강했을 때 어떤 코릴레이션이 높다 그러는 거거든요. 밸류에서 높았을 때 분명히 강했던 주식들. 그리고 배당률도 S&P 500보다 평균보다 높은 이런 서너 가지 기준을 해갖고 지금 오른쪽으로 표를 잡아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여기 14개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다 맞는 주식인데 여기서 시청자분들 특히 성장주나 테크 주식 기술주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IBM을 하라 그래도 IBM이 뭐야? 웰스파고가 뭐야? 그러네요. AT&T 나이 든 사람이나 하지 이걸 왜? 이렇게 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요. 그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밸류나 이런 ETF를 서너 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를 좋아하는 건 뭐 정말 이 산업이 이 기업이 가치가 있게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을 더 할 것이다에 베팅을 두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주가의 수익률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투자를 하셔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시장 속에서는 가치주의 제대로 된 면모를 보시면서 아 내가 성장주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가치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저희가 또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좀 부족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월가의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네, JP모건에서 네. 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로테이션이 네. 큰 로테이션이 아니라 이런 소위 가치주나 이런 로테이션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다만 네. 지속성이 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네.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뭐 연말까지 갈지 한 달을 끝날지 내일부터 당장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기가 바닥치고 회복하는 시점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일정 수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계속 말씀드리면 한 주식을 찍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주식 하시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분산해서 이런 것도 좀 갖고 가시라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고요. 네. 페더럴 텀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네. 아, 시장을 이 시점까지 이끈 성장주는 3년 정도 길게 보면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정도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좀 보시라. 이런 것도 좀 보시라.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또 네. 강조드린다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멀티에셋 투자 매니저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게임 끝난 게임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인정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의 끝난 게임이라고 보고 얘기했고요. 다만 여전히 어떤 락다운행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려 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그런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늘 이 양반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분인데 결국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특히 이제 한국 주식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워낙 많고 뭐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수수료도 훨씬 미국보다 싸니까. 그렇지만 미국 주식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 미국은 단기적으로 수익 난 것에 대해서 과세가 엄청 세기 때문에 문화 자체 그렇지 않아요. 문화 자체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한다? 네. 저는 그냥 왜 하시냐고 속으로 오죠. 다만 계속 말씀드리면 성장주를 다 팔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어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도 성장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웬만한 전 주식에 저도 꽤 있지만 저는 여전히 70% 이상 성장주를 갖고 있어요. 네. 다만 저런 가치주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ETF를 통해서 하면 성장주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싫어요. 그게 뭔 주식이야. IBM 사람 누가 IBM 삽니까? AT&T? 아니 난 배당 관심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보여드린 것이 ETF를 하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편할 것 같다. 이렇게 확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어떻게 좀 투자에 대한 관점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분산해야 될지를 감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채워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미주와 고주와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실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다만 이번 주에는 유통기업들, 유통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되는 것이 월마트나 타겟이 있겠고요. 사실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관심주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목요일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상당히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이 50% 늘어날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을 것 같은데요. 뚜껑을 열려봐야 되겠죠.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아실 만한 것들은 징동닷컴을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중국 기업. 다만 여러분들이 다들 익숙하지만 이게 상장회사인지 모르고 그런 것이 타이슨 푸드입니다. 타이슨 푸드 많이 이야기 들었었죠. 타이슨 푸드는 대부분이 분들이 몰라요. 네. 모르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타이슨 푸드의 제품을 하루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신 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들어옵니다. 뭐냐면 타이슨 푸드는 전 세계에서 육계공 있죠. 닭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터키까지 우리가 터키처럼 그 터키 고기요. 네. 이런 걸 다 해서 세계 2위 회사입니다. 1위 회사는 아르헨티나의 엄청 큰 회사 여기 2위 회사거든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치킨 해갖고 뭐 치킨 닭가슴살 해갖고 네. 마트에서 파는 거 딱 들어보면 조그맣게 제조원이 타이슨 푸드 써 있고요. 또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 치킨 먹거나 하잖아요. 네. 거기서 원산지 보면 딱 미국이나 아니면 남미 써 있거든요. 거의 80-90%가 타이슨 푸드가 제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대단한 회사가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네. 이런 실적 발표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매일 요일별로 알려드리니까 오늘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실적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위주알 고주알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 발굴은 컴캐스트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금요일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것들 때 의외로 가는 거가 되겠고요. 또 의외로 지금 사상 최고 가는 거가 이제 저러 번 말씀드렸던 갈색병 있죠. 레스티로더. 또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주 중에 최애주로 최선호주라고 얘기했던 블랙락 있지 않습니까? 블랙락이 600달러가 넘는 주식인데요. 1달러 차이로 지금 사상 최고가를 못 669달러. 갔는데. 네, 1달러 차이로 지금 못 갔는데요. 오늘 이런 것도 방송국입니다. 컴캐스트거든요. 컴캐스트 MBC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딱 보시면 되겠고요. 아. MBC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케이블 당연히 다 갖고 있고요. 인터넷만 갖고 있고 그런 대표적인 통신사인데요. 네. 컴캐스트 오늘의 발굴 종목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또 갭상승하면서 49달러를 넘어서는 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컴캐스트 오늘의 종목 발굴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